고양이 컵케이크. 어? 뭐지? 어, 잘못 봤나? 베이커리 뉴스 속보입니다. 베이커리 타운에 쥐떼가 나타나 빵들을 습격하고 있습니다. 빨리 옮겨. 곳곳에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어젯밤에 무시무시한 쥐가 나타나서 제 머리 장식을 먹어치웠어요. 브래드 이말소에 산 머리가 모두 망가졌다고요. 쥐떼다! 모두 도망쳐! 지금 이곳에도 쥐떼가 출몰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사장님, 쥐들이 베이커리 타운을 습격했대요. 쥐떼라니. 난 쥐가 제일 무서워. 저기 봐요. 이발소 앞에도 쥐떼가 나타났어요. 내 스위스산 초콜릿! 딸기 양식만은 안 돼!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난 빵 같으라고? 빵 태우 이걸 확 그냥! 여왕님! 큰일 났습니다! 깜짝이야! 한창 중요한 장면인데 분위기를 깨면 어떡해! 지금 드라마 보실 때가 아닙니다. 베이커리 타운에 쥐떼가 습격했다고 합니다. 뭐시라? 쥐떼? 케이크야, 물러나라! 물러나라! 지금 쥐떼가 빵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국가에선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금 내는 만큼 보호해줘요. 이게 무슨... 여러분, 이러지 말고 다 같이 궁전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럽시다! 좋아요. 쥐들이 제 머리를 갉아먹어서 이 모양이 됐어요. 쥐떼가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있어요.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있어요. 아주 죽겠다고요. 지금 당장 좋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모두 지하 감옥에 갈 줄 알아라. 아, 여왕님, 쥐들의 목에 방울을 타는 게 어떻습니까? 방울? 아, 네. 그러면 방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미리 대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 좋은 방법이구나. 훌륭한 대책을 내느라 수고가 많았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쥐들의 목에 방울은 누가 달지? 네? 말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네가 가서 방울을 달고 오너라. 제가요? 여왕님! 아이고, 저절로 방울을 달면 모두 다 해결될 테니 걱정들 말거라. 그리고 쥐의 목에 방울을 달러 간 시민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쥐 목에 방울을 달러 간 녀석이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아무래도 쥐들에게 공격당한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게냐? 여왕패야, 쥐들이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동물이 있단 말이냐? 네, 바로 고양이라는 맹수입니다. 고양이는 빵집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쥐들이 꼼짝을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 빵들이 집집마다 고양이를 키우면 쥐들이 무서워서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와, 정말 좋은 생각이야. 안 그래도 반려묘 한 마리 키우고 싶었는데. 오호라,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근데 고양이는 누가 사오지? 당연히 네가 낸 아이디어니까 네가 사오면 되겠구나. 제가요? 그런 무서운 맹수를 제가 어떻게 사온단 말입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여봐라, 이 자를 문 밖까지 데려다 죽어라. 네? 여왕님! 여왕님! 그렇게 고양이를 사러 간 신하도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쥐의 목에 방울을 달러 갈 신하도 오지 않고, 고양이를 사러 간 신하도 돌아오지 않으니 어쩌냔 말이냐! 지금 당장 좋은 대책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지하 감옥에 갈 줄 알아라!
이게 다 프레드 때문입니다. 나? 프레드가 빵들을 너무 맛있게 꾸며줘서 쥐들이 냄새를 맡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호라, 그 말도 일리가 있군. 여봐라, 브레드를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가거라. 저는 머리를 열심히 꾸민 죄밖에 없는데요. 여왕님, 아하, 여왕님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생각? 네, 고양이를 사올 수 없다면 고양이를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양이를 만들어? 네! 베이커리 타운 시민들의 머리를 고양이로 꾸미면 쥐들이 무서워서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와, 진짜 기발한데? 역시 브레드야. 오, 그거 괜찮은 방법이구나. 근데 고양이란 동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건 제게 맡기세요. 인터넷에 고양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고양이 사진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무섭다는 고양이란 말이냐? 살다 살다 이렇게 무섭게 생긴 동물은 처음 보네. 저 뾰족한 귀 좀 봐. 베일 것 같아. 번쩍이는 눈동자는 어떻고? 브레드가 모든 백성들에게 무서운 고양이 장식을 할 수 있게 해라. 이리하여 브레드는 베이커리타운 백성들에게 고양이 장식을 해주게 되는데, 휘핑크림으로 섬뜩한 형태를 잡아준 뒤 초코시럽으로 무시무시한 고양이 눈동자를 그리고, 스치기만 해도 베일 듯한 날카로운 수염을 그려준 뒤 먹잇감을 앞에도 상기된 두포를 그려주면 완성입니다. 내가 했지만 너무 무섭잖아. 고양이란 동물은 진짜 사납게 생겼구나. 사진 속 고양이랑 똑같아. 저렇게 무서운 머리 장식을 처음 봐. 그나저나 쥐들을 속이려면 고양이 연기를 해야 하는데. 그건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만화에서 봤는데 고양이는 이렇게 운대요. 야옹, 미야옹, 야, 야옹. 아니요, 더 무섭게 미야옹, 미야옹. 맞아요. 그럼 브레드는 백성들에게 고양이 장식을 해주고, 우유는 고양이 흉내내는 걸 알려주면 되겠구나. 네. 야옹, 야옹, 미야옹, 미야옹. 쥐들이 우리를 보고 무서워하고 있군. 사장님이 꾸민 고양이 장식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쥐들이 공포에 질리게 모두 고양이 흉내를 냅시다. 좋아요. 저것 보세요. 쥐들이 동요해요. 우리 좀 더 힘냅시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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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심쿵사. 뭐지? 쥐들이 쓰러지고 있어.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심장마비라도 걸린 것 아니야? 우와! 여러분, 브레드가 꾸며준 고양이 장식 덕분에 쥐들을 물리쳤어요. 이 기사를 보라. 쥐들을 모두 물리칩시다. 이리하여 쥐들은 고양이 장식을 한 머핀들의 귀여움에 심쿵사했고, 나를 따르라! 브레드는 베이커리 타운을 구한 영웅이 되었다. 브레드의 지혜. 거기 말고 좀 더 옆에. 월드컵 행사니까 축구공이랑 똑같이 보이게 하란 말이야. 아야, 오늘 왜 이렇게 보질이 거칠어? 지하 감옥에 가야 정신을 차리겠어? 아닙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여긴 좀 더 칠하고, 여기 얼굴도 더 갸름하게.
여왕님 큰일 났습니다. 깜짝!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소란을 피우느냐. 여봐라, 저 녀석을 당장 지하 감옥에 가두어라. 여왕님.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무슨 일이냐? 여왕님, 여인 둘이 찾아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왕님이 지혜롭다며 판결을 해달랍니다. 뭐시? 내 지성미를 눈치챈 빵들이 있었단 말이냐? 당장 데려와 보거라. 뭐야? 셋이 똑같이 생겼잖아? 여왕님, 억울합니다. 저 발칙한 것이 제 아기를 자꾸 자기 애라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여왕님, 이 아기는 제 아이입니다. 생긴 것도 저런 붕어빵이지 않습니까? 뻔뻔한 것!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철판에서 나왔다 어쩔래? 다시 철판이 들어가서 뜨거운 맛좀 볼래? 나 뜨거워 맛있거든? 내 명석한 두뇌만 믿고 까부는 백성들 때문에 피곤하구나. 뭐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아,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기한테 엄마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역시 난 천재야. 아기 붕어빵을 데려와 보거라. 아가야, 둘 중에 어느 붕어빵이 네 엄마냐? 뭐야? 감히 내 얼굴에 침을 튀겨? 여봐라, 이 건방진 아기를 당장 지하 감옥에 가두어라. 여왕님, 고정하시옵소서. 아기를 어떻게 지하 감옥에 넣었습니까? 그건 그렇지. 그럼 네가 대신 지하 감옥에 가라. 여왕님! 여왕님, 살려주시옵소서! 뭐 좋은 해결책이 없느냐? 저도 지하 감옥에 가겠습니다. 쓸만한 인재가 하나도 없군. 누구한테 자문을 구한담? 저요? 브래드? 해결책 좀 내보겠느냐? 제가요? 엄마들은 원래 자기 자식이 아무리 못생겨도 예쁘다고 합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귀여워하지 않습니까? 고슴도치? 그게 무슨 빵이지? 그 고슴도치 심리를 이용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보겠습니다. 못생김 장착! 촌스러움 장착! 칙칙한 피부 장착! 힘이 죽은 게 잡티 3종 세트! 마무리는 잘생긴 얼굴도 볼품 없어지는 매기수염!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까지 꾸며도 진짜 엄마들은 예쁘다고 할 겁니다. 아니, 내 아기가? 너무 귀여워! 저 붕어빵이 진짜 엄마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귀여운 모습을 나만 볼 순 없지. 아가야, 엄마랑 사진 찍자. SNS에 올려야지. 아니, 내 아기 사진을 왜 네가 찍어? 이게 날 밀어? 앙금 다 터질 뻔했잖아. 너 닮았으면 아기가 이렇게 이쁘겠니? 누가 봐도 나랑 똑 닮아서 귀엽지. 무슨 소리야? 브래드, 지하 감옥이 그리운 게냐? 아닙니다, 여왕님. 이번에는 꼭 밝혀보겠습니다. 황설탕과 코코아 가루를 1:3으로 섞고 그 위에 메이플 시럽을 뿌린 뒤 짜잔! 다 됐습니다. 어머나, 아기가 날씬해졌잖아. 이걸로 진짜 엄마를 어떻게 찾겠다는 거냐? 두고 보십시오. 아니, 우리 아기가 왜 이렇게 말랐죠? 사흘은 굶은 것 같아. 우리 아가 얼른 분유 보셨죠? 먹자. 진짜 엄마는 아기가 조금만 말라도 난리가 납니다. 바로 저 붕어빵이 진짜 엄마인 거야. 우리 아기는 최고급 분유만 먹는다고. 아무거나 먹이는 네가 무슨 엄마니? 무슨 소리야? 이건 유기농 특등급 분유라고. 이건 다 먹이고 5대 영양소 다 넣은 이유식 먹여야 하니까 저리 비켜. 그걸로 부족해. 무농약, 무설탕, 산지직선 과자도 먹을 거야. 과자 받고 과일 퓨레 더. 널 믿은 내가 바보지. 여봐라, 이 빵을 당장 지하 감옥에 가두어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왕님, 여왕님. 아기가 응가를 썼잖아. 우리 아가 응가 냄새도 달콤하지. 뭐야? 언안전이라고 저것이 감히 응가를 싸. 네가 청룡 지하 감옥으로 가고 싶은 게냐?
이건 혹시 아니 이것은 여왕님,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지금 당장 엑스레이를 가져오시오. 저런 기계로 어떻게 진짜 엄마를 가려낸단 말이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곧 밝혀집니다. 이 까만 것은 파치고, 이 하얀 것은 슈크림입니다. 이 둥어빵은 앙금 DNA가 전혀 다른 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 여왕님, 아기의 똥은 바로 슈크림이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누가 진짜 엄마라는 것이냐? 이 아기는 슈크림 붕어빵이므로 속이 슈크림인 이 붕어빵이 진짜 엄마입니다. 아가, 내가 네 애미다. 잘못했습니다. 양육 수당비를 받으려다 보니. 발칙한 것, 감히 왕실을 속이다니. 여봐라, 저 붕어빵을 당장 지하 감옥에 가두어라. 여왕님! 아휴, 살았군. 하마터면 또 지하 감옥에 갈 뻔했어. 브래드, 이리 와보거라. 부르셨습니까? 오늘 수고가 많았다. 큰 공을 세웠으니. 혹시 나한테 상이라도 내리시려나? 지하 감옥에 안 가도 된다. 하던 이발이나 마저하도록 해라. 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여왕님! 여왕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는 호떡이 떡이다, 빵이다 싸우는 이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뭐시라? 브래드, 이번에도 잘 해결할 수 있겠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케이크 여왕의 다이어트! 당장 저 사기꾼을 감옥에 쳐넣어라! 여왕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시끄럽다! 빨리 끌고 가! 여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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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몸 하나 관리해주지도 못하면서 무슨 다이어트 전문가라는 거야? 그나저나 발렌타인데이 대국민 연설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쩌지? 예전에 날씬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지금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텐데. 어머, 스트레스 받으니 당 떨어지네. 뭘 좀 먹어야겠어. 역시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게 최고지. 이대로 가다간 여왕님이 금방 패밀리 사이즈가 되겠어. 다이어트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우리도 지하 감옥행이라고. 어떡하지? 전문가들은 죄다 실패했잖소. 맞다, 그가 있었지. 누구? 그 식빵 말이오.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전제 이발사라 불리는. 브래드씨, 저희와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왜 이러는 거요? 이것도 아니야!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모두 실패했어요. 선생님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런 한심한 것들! 어? 대국민 연설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 날 날씬하게 만들라고! 여왕님, 이발사 브래드가 도착했습니다. 뭐? 브래드? 안녕하십니까, 여왕 폐하! 이 못생긴 식빵이 브래드야? 브래드 씨는 지금 베이커리 타운에서 가장 핫한 이발사로서 한 달 평균 천여 개의 빵들이... 아, 됐어. 긴 말 필요 없고. 브래드, 날 당장 날씬하게 만들어줘. 어머, 날씬해졌잖아. 우와, 브라보. 수고했네. 정말 대단한 솜씨야. 자네 덕분에 살았어. 이제야 멀지만은 빵이 왔구나. 어머,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냄새가 좋아?
군소에 간이 딱 맞잖아. 아니 되옵니다 전하. 그 입을 멈춰 주시옵소서. 맛있다. 이놈 감히 이따위 잔재주로 날 속이려 했단 말이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지하 감옥에 가두어라. 나를 모욕한 대가를 통통하게 치르게 해라. 여왕패야, 억울하옵니다. 여왕패야. 여왕패야. 내 녀석 이번에 새로운 이발사인가 보군.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제발 그만. 너무 매워. 배고파. 먹을 것 좀. 여왕님의 다이어트를 성공시키지 못한 사기꾼들이 여기 다 갇혀있지. 당신도 각오하라고. 아니야, 이 정도로는 부족해. 도대체 어쩌자고 그렇게 뚱뚱한 거야, 이 케이크야. 아? 이거야,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어. 그래, 니놈이 좋은 방법을 생각했다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도스트를 튀겨버릴 줄 알거라. 그것도 달걀물을 입혀서 말이야. 여왕님이 나오시겠잖아. 드디어 10년 만에 여왕님을 볼 수 있는 건가? 그동안 살이 쪄서 못 나왔다던데. 패밀리 사이즈가 됐다고 하더라고. 국민 여러분, 이제 여왕님이 나오십니다. 와! 와! 야, 어쩜 저리 아름다우실까? 10년 전이랑 하나도 변한 게 없네. 지금부터 단 1cm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식빵주제에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하다니. 날씬해 보이고 싶다면 제 말을 따르시죠. 한번 믿어보지. 이번에도 실패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니, 생각하는 방법이 겨우 이거야? 이런 걸 칠한다고 살이 절로 빠진대? 여왕님, 날씬해지고 계십니다. 뭐라? 여봐라, 당장 거울을 가지고 오거라. 예. 오, 놀라워. 이제 국민들 앞에 나갈 수 있겠구나. 브래들, 당신은 정말 천재야.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서 왜 진작 안 한 거야? 여왕패야 만세! 이발사 브래드 만세! 맞아요. 5일은 어린이날 기념 행사입니다. 여왕님 뒤에 보라색 풍선이 배치될 예정이니 보라색으로 그려주세요. 6일은 축구리그 개막식입니다. 여왕님 뒤에 대형 축구공이 설치될 예정이니 축구공을 그려주세요. 1년째 스케줄이 꽉 잡혀있으니 앞으로 다른 일정 잡으시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여왕님 스케줄만 맞추셔야 해요. 우리 천재 이발사 브래드 선생님 오셨어요. 오늘은 날 어떻게 변신시키려고? 그만! 차라리 날 지하 감옥에 보내! 여왕님의 개. 네? 무슨 자전거가 1,000,000원씩이나 해? 자전거로 운동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비싸잖아. 무슨 하와이 패키지가 이렇게 비싸? 여름에 가볼까 했는데 너무 비싸네.
소시지야 간지러. 속보입니다. 케이크 여왕님이 키우던 애완견이 오늘 아침에 실종됐습니다. 어? 여왕님이 애완견을 잃어버리셨네. 이 애완견을 발견하신 분은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우리 소시지랑 똑같이 생겼잖아. 여왕님의 애완견을 찾아주는 빵에겐 1,000만 원의 사례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나도 애완견 찾으러 가야겠다. 우와! 1,000만 원? 우리 소시지가 케이크 여왕님의 게일리가 없잖아. 아, 맞다! 소시지 산책할 시간이네. 소시지야, 형이랑 산책 갔다 오자. 사장님이랑 초코가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둘이 사례금 받으려고 소시지를 여왕님한테 갖다 바치면 어떡하지? 어머, 이 소시지 너무 귀엽다. 이 소시지 몇 살이에요? 와, 보송보송해. 만지지 마요. 네? 우리 소시지는 여왕님의 애완견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저우이 왜 저래? 유통기한이 지났나? 휴, 여기면 괜찮겠지? 뭐지? 다들 소시지만 쳐다보잖아. 밖에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다시 이발소로 돌아가야겠어. 엄마, 나도 소시지 키우고 싶어. 애완동물은 안 된다고 했지? 야, 나 방금 완전 귀여운 소시지 봤어. 아무래도 아니 밖보다 더 안전하겠지. 소시지야, 밥 먹자. 이거 소시지가 평소에 먹던 사료랑 냄새가 다른데? 맛도 다르잖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혹시 소시지를 여왕님께 바치려고 사료에 수면제를 탄 건 아니겠지? 뭐? 이건 다이어트 사료야. 요즘 소시지가 살이 쪄서 수의사가 이걸 먹이라고 했단 말이야. 수상해, 수상해. 어? 소시지가 어디 갔지? 소시지야! 어딨니? 장난치지 말고 얼른 나와. 소시지야, 어디 간 거야? 어?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소시지야,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 사장님, 갑자기 소시지를 데리고 가면 어떡해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오늘 소시지 목욕하는 날이라서 목욕시킨 건데 왜 그러냐? 소시지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랬잖아요. 앞으로 조심해주세요. 소시지야, 놀랐죠? 괜찮아, 형이 지켜줄게. 쟤 도대체 왜 저래? 윌크가 원래 중간이 없잖아요. 윌크, 너 퇴근 안 할 거야? 난 좀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집에 가. 에휴, 저 바보. 우리는 퇴근하자고. 다 됐다. 짜잔, 앞으로 소시지 내가 살 집이야. 소시지가 안에서 자고 내가 밖을 지키면 아무도 소시지를 못 데려가겠지. 걱정 마, 형이 반드시 지켜줄게. 아무도 널 데려갈 수 없을 거야. 아, 근데 왜 이렇게 졸리지? 윌크! 언제까지 잠만 잘 거야? 벌써 아침이네. 어? 소시지가 없잖아! 초코, 소시지 못 봤어? 못 봤는데? 소시지야, 어딨니? 소시지야! 사장님, 혹시 우리 소시지 못 봤어요? 소시지? 못 봤는데? 혹시 소시지를 여왕님께 보낸 거 아니에요? 무슨 멍청한 소리야? 으아! 소시지를 누가 데려간 거야? 데려가긴 누가 데려가? 어? 나야, 나! 내가 직접 신고했다! 소시지? 좁아 터진 이발소에서 맛없는 사료만 먹는 것도 이제 신물이나! 난 앞으로 여왕님의 애완견이 돼서 넓은 궁전에서 맛난 음식만 먹고 살 거라고! 그러니 이젠 날 잊도록 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빨리 돌아와! 내가 더 잘해줄게!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이제서야 견생 좀 펴볼까 했는데!
그동안 내 수발 드느라 수고했어. 이거나 먹고 따라가. 갑자기 왜 이래? 우린 친구였잖아. 친구? 내가 너 같은 거렁뱅이랑 갈 데가 없어서 잠시 머물렀던 것뿐이야. 그럼 이만. 안 돼. 가지마. 구질구질한 녀석. 꿈이었잖아. 다행이다. 그래도 너무 불안한데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좋은 아침. 얜 뭐야? 사장님 오셨어요? 소개할게요. 얘는 소시지 사촌의 팔촌인 핫도그라고 해요. 오늘부터 저희 이발소에서 같이 살 거예요. 사돈의 팔촌이라선지 소시지랑 많이 닮았는데. 에이, 그럴리가요. 얘는 저희 이발소 처음 와봐요. 하긴 그렇겠지. 그러고 보니 소시지보다 눈이 좀 더 큰데. 그럼요. 휴, 눈치 못 채서 다행이다. 속보입니다. 아? 여왕님이 또 애완견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에? 이 핫도그를 목격하신 분은 즉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은 무려 2천만 원? 이번엔 내가 꼭 찾고 말겠어. 안 돼! 왕의 얼굴. 가만두지 않겠어! 왕자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렇게 많은 귀족들 앞에서 날 망신주다니. 망신이? 누가요? 글쎄, 케이크 여왕이. 이야, 맛있는 음식이 잔뜩 있잖아. 스테이크에 랍스터, 통닭까지. 누구야? 누님. 버터와 풀, 네가 하는 게 뭐 있다고 이런 비싼 음식을 먹는 게냐? 맨날 방구석에서 빈둥거리고 밤새 게임하고 예쁜 디저트 뒷공문이나 쫓아다니지 않았느냐? 세금만 축내는 너에겐 이런 음식들이 아깝구나. 자기도 하는 거 없으면서. 넌 저쪽에 있는 꿀꿀이죽이나 먹거라. 네? 글쎄, 나보고 꿀꿀이죽을 먹으라고 하지 않더냐?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고. 정말 분하시겠군요. 그뿐만이 아니야. 이번 주말에 나랑 요트나 탈까? 어머, 요트도 있어요? 역시 왕자님이셔. 버터 와플! 어?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자다가 오줌을 싸는 것이냐? 네 팬티를 직접 빨거라! 뭐야? 애도 아니고 팬티 오줌이나 싸다니? 그게 아니라... 소금이나 얻으러 가세요. 케이크 여왕! 내 언젠간 우위를 몰아내고 왕이 될 거야! 정말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응? 그렇다면 제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야! 당신이 이발사 브래드요? 맞는데 당신은 누구요? 그대가 꾸며줘야 할 방이 있어. 헉! 당신은? 그렇소. 이분이 바로 베이커리타운 왕이 서열 2위 버터와플 왕자님이시오. 그대가 왕의 얼굴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말은 누구에게 들었소? 어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택도 없소? 번지르르하게 다듬은 눈썹, 밤새 게임을 해 충혈된 눈, 단 걸 많이 먹어 썩은 이빨. 왕자님이야말로 백수의 상입니다. 뭐? 백수? 브래드, 제발 날 왕의 얼굴로 만들어주게. 왜 왕의 얼굴이 되려 하십니까? 이 나라는 케이크 여왕의 폭정에 고통받고 있네. 내가 왕이 되어 베이커리 타운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게요. 그 말은 반역을 꾀하겠단 말씀이십니까? 그럴세, 생각해보게나.
여왕은 백성들의 식량을 수탈하고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신하들의 상소에는 폭력으로 대처하고 있네. 이게 누나 소파야? 감히 여왕한테 대들다니. 이 녀석을 지하 감옥으로 보내라. 이건 뭐? 여왕이 모질긴 하지요. 여왕을 없애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어. 제발 날 도와주게나. 형,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절 따라오시지요. 여기 앉으십시오. 왕의 얼굴을 하면 그만큼 고통이 따를 텐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고통도 감수하겠네. 그렇담. 왕의 얼굴로 만들어 드리죠. 이게 무슨 짓인가? 왕의 이마는 차고로 광활한 대지처럼 넓어야 하는 법. 눈썹은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오르듯, 과위처럼 거대한 코와 신성한 용처럼 도톰한 입술, 만물의 복이 들어오는 커다란 복점에 한 줄기 난초와도 같은 털을 심으면 자, 이제 완성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얼굴을 이렇게 추하게 만들다니! 그것만이 왕이 될 상이오! 정녕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해야만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렇게라도 누이를 왕좌에서 끌어내릴 것이야! 잠깐! 절대 얼굴을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간 큰일... 멈춰라! 저렇게 못생긴 얼굴이 있다니! 나 토할 것 같아! 감히 날 막으려 하다니! 이제 베이커리 타운의 왕 나다! 그런겨! 여왕님, 요즘 집값이 올라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하옵니다. 집이 없으면 호텔에서 살면 될 것이 아니냐? 베이커 여왕! 누구냐? 우와! 저렇게 못생긴 얼굴이 있다니! 누님, 날 못 알아보겠소. 너는 설마... 포도와 볼! 그렇소. 이 나라는 더 이상 누님의 것이 아니오. 바로 나, 버터와플의 것이지. 무슨 헛소리냐! 여봐라! 저 녀석을 당장 내쫓아라! 누님,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소. 왜냐면 난 왕의 얼굴이니까! 도저히 못 보겠어! 그만 오거를!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다! 자, 오늘부터 내가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다. 다들 고개를 들거라. 뭣들 하느냐? 고개를 들래도! 이게 무슨... 살다 살다 저렇게 못생긴 얼굴은 처음 보네. 아이고, 못 봐주겠다. 그만 웃거라. 저 얼굴은 소리 지르니까 더 웃겨. 신하들이 말도 안 듣고 날 비웃기만 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전하, 나란 일은 그냥 신하들에게 맡기시고 파티나 즐기시지요. 파티? 전하가 왕이 된 기념으로 성대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예쁜 디저트들도 초대했고요. 정말? 빨리 가자고! 이야, 예쁜 디저트들이 잔뜩 모여있잖아. 버터와플 공작이 왕이 됐다며? 그 오줌 싸개가 어떻게 왕이 됐대? 다들 재밌게 놀고 있느냐? 짐이 그대들을 위해 특별히 연 파티니 마음껏 즐기도록 하고. 얼굴이 왜 저래? 못생겼어. 빨리 가자. 어쩌다 저렇게 됐대? 몰라. 오줌 싸개 시절에 저렇게 못생기진 않았는데. 이게 뭐야? 다들 내 얼굴 보고 도망가잖아. 아직 피하의 얼굴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전 국민 앞에서 전하가 왕이 되었음을 알리는 대관식을 여는 건 어떻습니까? 대관식? 좋은 생각이구나. 새로운 왕은 어떤 모습일까? 케이크 여왕의 동생이라던데.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새로운 왕 버터와플 1세께서 등장하십니다. 진짜 못생겼어. 저 명란젓 같은 입술 좀 봐. 이만 왜 저렇게 깠대? 탈모인가? 왕좀 위에 털은 어떻고? 엄마, 저 아저씨 왜 못생겼어? 어머, 얘가? 진짜 못생겼잖아. 태어나서 본 빵 중에 제일 못생겼어. 모두들 조용히 해거라. 저 명란젓 꿈틀 되는 것 좀 봐. 점 위에 털이 휘날리고 있어. 이게 뭐야? 왕이 되면 신하들에게 존경받고 예쁜 디저트들도 실컷 사귀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복장은 무슨? 명란젓이든 어리굴젓이든 날 게 뭐야? 바위 같은 코 좋아하네. 냄새. 이게 어딜 봐서 독수리야? 그냥 갈매기지. 나 탈모 아니라고. 오늘 하루만 내 잘생긴 얼굴로 실컷 놀래. 안 됩니다, 전하. 왕의 얼굴이 지워지면 왕좌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와. 잠깐만 놀고 올게. 버터와플! 감히 이 녀석이 내 자리를 탐냈단 말이지. 누니? 도대체 어떻게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온 거지? 우리가 불어들였다. 넌 못생긴 얼굴을 이용해 잠깐 왕위에 오른 것뿐. 이제 그 얼굴도 없어졌으니 다시 내려와, 반역자야! 버터와플, 반역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안 돼! 아! 며칠 뒤. 뭐야? 좋은 구경거리라도 있나? 저건! 다들 비키거라! 그러게 반역을 왜 저질러? 왕이 되려고 얼굴도 못생기게 바꿨다며? 으이그, 권력이 뭐라고. 분명 왕의 얼굴을 지우지 말라 했거늘. 왕의 상이 아니라 죽을 상이 됐군.